안녕하세요. 농노클린인데 여기가 어제 잠깐 차에서 호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가 개인 소유집입니다. 개인 소유. 개인 화원이에요. 개인 화원. 예, 아내가 전체 부지는 200만 평 정도.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꽃이나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식구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꽃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콕 여기 태국에 놀러 오시면 저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름이 농둑 빌리지예요. 여기 사장님 이름이 농둑입니다. 주인 이름이 농둑이에요. 농둑. 네, 농둑 할머니 이름인데 농둑 할머니가 여기를 처음에 1958년도부터 여기를 큰 부지를 사가지고 여기다 땅에다가 직접 이제는 가족들끼리 며칠 식도 나무를 갖다가 사원의 농이 점점점 커지면서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왔고요. 여기는 1982년도에 방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식으로 티켓을 끊고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안 내릴 거예요. 그냥 요 차만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차를 타는 일정은 없었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꽃이나 식물이나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그래도 조금 남는 편이고 공연 시간 전까지 네,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내리진 않지만 여기를 사실은 그냥 여기 공연장 주변에만 잠깐 보고 사진 찍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있다가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리진 않으셔도 이렇게 눈으로 다 담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어서 못 다녀요. 네, 잡으려면 이만큼 보려면 걸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대전을 해서 조금 돈을 더 지불을 하고 하고 네, 서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다 도는데 시간이 아까 출발해서부터 한 15분, 20분 정도 근데 저는 중간에 안 내리니까 안 내리고 그냥 한 바퀴 쫙 돌고 공연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보시고 사진 촬영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학교입니다. 학교. 예, 네, 학교예요. 학교. 근데 그 농독 할머니 성악이었거든요. 농독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네, 꽤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그 농독 할머니 집안 사람들이 이제 대를 가업이죠? 네, 대를 이어서 지금 뭐 집안 사람들이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꽃 이름, 나무 이름은 제가 다 모릅니다. 조그맣지만 네, 꽃 이름, 나무 이름은 제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거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들은 다 풍제라는 거죠. 풍제. 여기는 풍제가 날씨 환경이라다 보니 풍제도 꽃이 나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지금 있는 이 항아리 모양의 나무는 이거는 바오밤 나무죠. 바오밤. 들어보셨어요? 바오밤 나무? 네, 바오밤 나무입니다. 태국에서 나오는 식물 꽃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 태국엔 없는 좀 특이한 나무나 꽃들도 수입을 해서 갖다가 이렇게 같이 조경을 어우러지게끔 해놓은 장소입니다. 네, 야자도 있죠, 야자도 있죠. 네, 그죠. 대추 야자도 있고. 네, 오른쪽에 봉제들이죠, 봉제는. 한국에서 이제 꽃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얼마야 하는 나무가 이 나무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한국의 돈이 얼마야. 그래서 누우는 게 갑시다. 말이 된다고? 이게 얼마야?
마음에 드는 곳에다 다시 가네. 여기 이제 여기 걸어서 못 와요 여기까지. 버스를 타야. 이게 이제 걸어서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걸어서만 구경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우리 스케이트라고 들어오시면서 있었던 때 있잖아요.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구경만 보고 뒤로 못 옵니다 여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태국 오셨을 때 기억나는 곳 중에 관광지 중에서는 항상 지금도 얘기하시는 데가 여기예요. 네, 여기 지금도 얘기하시는 데.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네, 엄마랑 이모들이랑 같이 왔었던 생각이 나죠. 요거는 이제 다 선인장인가요? 선인장이죠? 자, 앞에 우리 타오차 분들 지나가 주네요. 갑자기 왜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왔더니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이제 뭔가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새롭게 뭘 만들려고 뭘 개방을 하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어린이 손님들 그리고 가족까지 손님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좋아합니다. 공격. 자, 오른쪽에 오시면은 숫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8888이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네,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다르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8입니다. 8. 예, 네, 8이라는 숫자는 그 재물을 갖다 줬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우리들 뭐 좋아하죠? 우리 왜 7 요즘합니까? 럭키 세븐? 이제 행복의 7. 네, 한국은 뭐 저도 그렇지만 거의 이제 짝수보다 몬스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죠. 근데 태국인들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9입니다. 9. 9번. 네, 근데 여기 이제 8 해온 이유가 여기 이제 운영하는 집안 사람들이 다 환경 출신이다 보니까 이들도 또 8자를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8번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돈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행운을 갖다 달라고 그런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룡 테마공원입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어린이 손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내리죠. 네, 근데 저희는 어린이가 없는 관계로 안 내리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만 보고. 예, 가는 중간에 그렇게 지금 저랑 와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다려서 좋아합니다. 네. 와와 해주세요. 네네. 네. 네. 아, 저거는 그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 아닙니다. 그럼 아닙니다. 페인트. 그냥 금색인 거예요. 아, 이거 네, 여기 이제 오른쪽은 뭐 사실 이거 공룡 테마공원은 올해 전에 그 코로나 기간에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 없을 때 요거는 많이 하죠. 오른쪽 여기 이제 프랑크 정원.
여기 관광 온 분들 모자쓰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저기 중국은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이죠. 베트남. 오른쪽에 나무로 막아놓은 그 야자 나무 보이시죠? 저거는 저 야자 열매, 아까 우리 코끼리라고 하는 주셨잖아요. 저거는 저 야자 열매 하나가 나오면 한 100년 걸리세요. 예, 그 이제 굉장히 좀 귀한 거라 나가. 야자 부분 헐마을 야자 같은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그것도 종이 꽤 많은데 아까 저기 이게 이제 가장 다니면서 많이 먹는 야자 먹고 아까 저기 많이 먹고 시원하게 먹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냥 나무에서 따가지고 원래 맛이 좀 그 우리나라 스포츠 이어분들 같은 맛이 나죠. 네, 단맛은 없죠 거의. 맛이 좀 좋아지죠. 네, 숙성이 되면은 맛이 조금 더 좋아지죠. 코끼리 다니는 길입니다. 코끼리, 코끼리 도로. 여기 또 왼쪽에 또 뭐 공사한다고 또 뭐 하네요. 여기는 이렇게 매일 공사를 합니다. 또 뭐 박물관 같은 거 하나 만든다는.